제 동생이 그 군대에 있었을 때 네. 콜링을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오. 그때 이제 동생이, 형, 좀 이렇게 하모니를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께 그걸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양진경 선생님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수 준비를 좀 나름 했었어요. 예. 아, 끼가 보여요. 예. 근데 딱 그때 하나님을 또 제대로 또 만난 시기가 그때여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고 싶어 했었거든요. 예, 저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다섯 번째 기수로 또 이렇게 CCM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딱 내려놨었을 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이 뭘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동생이 그런 권유를, 예, 저희 둘에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바로, 예. 네. 저희 막내 같은 경우도, 네. 막내라는 게좀 이상한가요? 아, 원구전사님도, 솔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그러셨어요. 부르의 명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음반이 있는데, 네, 오. 결과는 참담했지만, 어쨌든. 뭐 예배니까요. 네, 그럼요. 강원구 1집, 예. 그거 오. 내고, 네. 얼마 후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러셨어요. 군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제 솔로 사역 내려놓고 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았다고 형들한테 쉐어를 하면서, 네, 그러셨어요. 그렇게 결정하게 됐죠. 전부터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는 좀 네. 중창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중창할 때그 화성구가 나눠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함께 정말 힘차게 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생각났던 두 분이 있어서 이렇게. 근데 참 딱이에요. 딱잘 맞아요. 예, 진짜로. 삼형제가 이렇게 딱잘 맞는데, 여기까지 지금 웃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떤 연단이나 또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았었어요? 라스트 뭐 항상 나누는 것들이 네, 저희 있는데. 집회 때마다 간증하는 어, 네, 것들이 뭡니까? 있죠. 매 집회 때마다 네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100분 계시면 99분이 저희 만났어도 혹시 한 분이라도 저희 못 만난 분 계실까봐 저희가 늘 간증하는 네. 자랑하는 상처가 있는데 이두 친구는 중학생 시절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망하셔서 파산까지 되시고 뭐 그런 상황들 있었고 사실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 상처마저도 감사한 제목이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 계속 전하고 있고 사역 시작한 후에도 팀 사역이다 보니까 재정을 n분의 1을 하게 되죠. 아, 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역자들과는 수익이 좀 달라지죠. 네. 그런 면에서 얻는 좀 어려움도 있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멤버들이 사역 초기 때저 때문에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팀에서 어떤 재정을 모으려고 하면 한 8, 90%를 거의 다 내주고 저는 나머지만 이렇게 내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았었고 또 저희 셋다뭐 지금도 여전하지만 참 성격들이 별로였기 때문에 그 모난 셋이 모여서 팀을 하려고 한 몸이 돼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었고 근데 화나고 막 성질나고 하던 그 순간들이 알고 보니까 조금의 화도 못 참고 나는 다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 조그마한 티끌 하나도 용납 못하는 저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마저도 참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고. 참, 세분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과 손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더 빚어주실까 참 기대가 벅차네요. 네. 근데 지금 세 분은 다 30대 청년 사역자인데 이 30대 청년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과 또 추구하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소명 자체가 네네. 이제 CCM을 하는 CCM 사역자들이잖아요. 네네. 그 본연의 의미 그대로 네. 기독교 문화 음악.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음악적으로나 이제 찬양으로 만날 수 있는 연령대가 물론 이제 넓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한 아이덴티티는 청년,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서 청년만 보면 가슴이 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예전에 꿈을 꿨어요. 네. 사역을 하기 전에. 네. CTS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공개하는군요. 네. 네. 꿈에서 박진영 씨가 나왔어요. 네. 특이한 꿈이네요. 예, 정말 네. 특이한 꿈인데, 네.
나중에 박진영 씨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뭐라고 하실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마음은 있지만 뭐 어쨌든 꿈이니까요. 네, 제 그렇죠. 꿈이니까요. 네. 기자회견장에서 박진영 씨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더니 박진영 씨를 업어치기를 했어요. 조심해야겠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겠다 싶은 꿈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박진영 씨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음악을 기독교에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음악적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으로 뒤집어 엎어라라는 그런 저는 마음을 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음악도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더 맞춰진 네. 더 맞춰서 정말 컨템포러리하게 네. 저희가 음악을 만들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까지도 저희가 정말 셋이서 같이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지금 이 청소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고민이 어떤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고 네. 음악적인 부분을 같이 신경 쓰면서 그들과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네. 청년들이 형형 그러면서 많이 따르겠어요. 네, 몇 년 전까지는 형이라고 하기 쉬웠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페북 메시지로 막 그런 상담 요청이 오는데 네. 대부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형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도 형이랑 오빠라 이렇게 부르기는 좀 애매하고 또 님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좀 이렇게 멀어 보이고 네, 아저씨라고 하기엔 좀 저렇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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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되게 호흡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네. 저희는 뭐 형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있죠. 네, 그런데 네. 그 요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네. 대한민국 교회가 소중한 걸 하나를 잃어가고 있는데 네. 그 뜨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맞아요. 읽어놓으셨던 어떤 뜨거운 열정, 예, 그렇죠. 철야, 어떤 네. 이런 맞아요. 야성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무 뽑으시던 맞아요. 그런 야성들 참 어떻게 보면 젠틀하고 멋있는 그리고 보기 좋아 보이는 교회들은 많이 생기고 있는 반면에 뜨겁고 그냥 주님한테 목숨 걸고 무식할 정도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야성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맞아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우리 이렇게 주님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고 아멘.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되고 기독교가 너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네. 이게 생기는 좀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다리, 네. 브릿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이제 세 분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늘 항상 사역 가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희 찬양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네.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늘 항상 저희 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거든요. 사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인간의 무슨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냥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사실 바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서 선언에 시작하신 분 그분만 나타나면 그게 영향력이죠. 네. 그렇죠? 저희 정말 노력해서 콘텐츠 만들고 있지만 이 위에 임재 없으면 아무 일도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주님이 영향력 주시면 그때만 사역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청년, 세 번째 문화, 그 다음에 이걸 다 묶는 야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정말 이 다섯 가지 키보드가 이 세 분을 계속해서 힘을 주고 생명이 넘치게 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